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경기를 먹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일가중 처음으로 5.18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하면서 5.18 진상규명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시에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 재만 씨입니다.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제 새엄마의 이름은 박상아입니다. 이들은 7천 5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나 한 사람에게만 몇십억이 들어왔으니 다른 가족들은 오죽하겠느냐. 막대한 불법 자금을 세탁해 은닉한 뒤 이를 원천으로 잘 살고 있다. 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범인을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히라.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형이 확정됐지만 전 재산이 29만 천 원이라고 말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고 전두환 씨의 조만간 처리될 금액을 참작해도 867억이 남고 스스로 낸 추징금은 단돈 300만 원. 그리고 끝끝내 진실도 잘못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전 씨가 국가에 반납하기로 한 재산 위에 출판사를 세워 수천억대 재벌이 됐고 추징금 완납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남은 167억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가 발견됐지만 외조부에게 받은 돈이라 주장해 돈을 지켰음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40억이 없다며 하루 일당 440만 원 노역으로 버텼습니다. 결혼 당시 장인에게 160억 축의금 받아 전 씨의 비자금 의혹을 샀던 삼남은 천억 원대 포도주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여러 조력자의 도움받아 자녀별 맞춤형으로 이전했다는 전 씨의 뜨거운 부성의 의혹. 이번에도 대한민국 손 놓고 있을까? 전 씨가 사망의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검찰과 국회의 비상한 각오와 계획이 요구되고 전우환 씨는 더 적극적 진술로 사죄의 마음에 진정성을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거듭해서 사과 말씀 좀. 그냥 검찰 조사에 오늘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됐습니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나기 한두 번 만난 나 마음 놓지 마십시오. 호락호락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의 폭로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자수성가했는지 밝히고 아버지 빚 대신하는 효자가 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